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KBS 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부환 마켓에서는 우리나라 충청북도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부한마켓에서는 한국에서 공수한 충청북도 농수산물을 구입하려는 한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충북 농식품 미국 홍보와 판촉 행사가 부한마켓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주말 동안 타코마와 에드몬즈 등 두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는 신고배, 고춧가루와 같은 농산물과 김, 다시마, 미역 등 수산 가공품, 사탕, 건빵 등의 간식류, 홍삼, 도라지차와 같은 가공식품이 전시와 함께 판매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충청북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들로 충청북도에서 직접 천여 개의 후보 품목 중 가장 우수하고 인기 좋은 제품들로만 엄선됐습니다. 충북은 태백, 소백, 차령, 노령 산맥과 금강, 충주호, 대청호의 청정수역을 중심으로 많은 농산물의 생산과 수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농산물의 수출을 책임진 남선 GTL 무역회사 주용재 사장은 이번에 가지고 온 물품들은 신고배와 고춧가루, 그리고 제천의 특산품 도라지차와 가공 수산물이라고 설명하고 제품을 직접 시식하고 구매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2017년 충청북도 농식품 홍보 판촉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과 또 가공식품들이 와 있는데요. 특히 햇배와 또 고춧가루, 그리고 농산물로 가공한 각종 차, 그리고 우리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수산식품들이 있습니다. 충북 지역 농수산 식품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 지역 본부의 유정식 수출 유통팀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42톤의 농산물을 냉장 상태로 들여왔으며 다음 선적 물품을 포함하면 총 100여 톤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충북의 농산물 대미 수출을 위한 홍보와 판촉의 의의가 있다고 행사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한인 그 교포들 상대로 그 시작을 우선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한국 농식품,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이 미국 전역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려고 우선 한인 저희 교포 그 마켓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 시장 반응을 봐서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에 판매된 제품들은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제품들로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충북 농수산물 판매전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